서울 녹번동 주택 균열의 원인은 집안 특성을 무시한 부실 공사였습니다. 하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구청은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 주민들은 구청장의 사과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. 김태훈 기자입니다. 집안이 폭격을 맞은 듯 엉클어졌습니다. 담벼락엔 손가락이 들어갈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넘어올 상황입니다. 은평구청은 균열을 일으킨 주택 8동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두 동엔 철거가 필요한 2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. 인근 주민 132명에게 대피 명령도 내렸습니다. 현장 조사 결과 1차적 원인은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드러났습니다. 통상인데 집안 조사해가지고 여기는 지하수가 상당히 밑에 있는 거로 그 수위에 대한 걸 고려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건축 인허가를 내준 구청 측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면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. 공식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달라고요. 공식적인 거를 우리가 얘기 드는 거를 우리 감정실에서 우리 일이 되면 얘기할까요? 건축주는 보상을 약속했지만 가구별로 인원과 주거 상황 등이 달라 실제 모든 배상이 이루어지려면 갈 길이 멉니다. 옷가지나 귀중품도 미처 챙기지 못한 채 인근 모텔에 머무는 주민 70여 명은 막막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태훈입니다.